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방침인데 유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별도의 보상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방침을 굳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른바 독소조항들이 기존의 사법 행정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주 관련 부처별로 의견을 모은 결과 거부로 입장을 확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한건 아니라며 30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족들의 반발을 우려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함께 고심 중인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별도의 참사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충분한 조사가 다 이루어진 만큼 특조위 중심의 특별법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지 알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3보 1배와 5채 투지, 삭발까지 감내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15,900배를 올리며 거듭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부터 이른바 쌍특검법까지 8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하면 9개로 늘어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민주당을 나온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탈당파가 공동 창당에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에 앞서 지지 기반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우선 중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가칭 개혁 미래당이란 당명을 발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는 등 주도권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결국 공동창당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설 연휴 전인 2월 4일 창당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이 있는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신당 인지도가 있는 새로운 미래가 정치적 기반이 다르지 않은 만큼 통합을 더 늦춰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중텐트로 먼저 거점을 잡는다는 구상인데 빅텐트를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5개 정당이 난립했던 제3지대가 일단 여야 전직 대표를 중심으로 1차 합당에 나선 것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권에서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른바 사천 논란이 불거진 서울 마포구를 찾아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거라며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개혁미래당 이름을 겨냥했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거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가급적 각 당이 공천에 돌입하기 전에 통합하는 게 좋다는 개혁미래당 측 입장에도 개혁신당 방향성에 대체로 동의하나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이질적으로 들린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연대를 희망해온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하고 다만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서울의 대형마트들은 골목상권 상생을 위해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인데요. 서초구가 11년 만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자치구내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기대와 우려,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 곳곳에 매주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는 2013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해왔는데요. 11년 만에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면서 기존 의무 휴업일이던 넷째 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마트 안은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주중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이제 오기도 힘들었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많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 택해서 주로 마트를 와요. 네. 저희는 좋아요.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행법상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만 하면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휴일 휴업 조항을 고치려 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다. 서초구에 이어 서울 동대문구도 다음 달부터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옮겼고 서울시 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규제 완화 흐름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울 전체가 대형마트가 휴무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은평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가 오픈을 하고 마포구만 문 닫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인들한테는 큰 구멍이 생겼다라고. 노동자들도 휴식권을 빼앗겼다고 반발합니다. 우리는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가족 모임도 못 가고 어머니 병원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일만 해야 됩니까?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노동자 건강권과 상생 발전을 고려해 만든 의무 휴업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요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부실 부동산 PF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준말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PF는 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기가 나쁘면 부실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위험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출 만기로 연명 중인 이른바 좀비 사업장에 대해 본격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분양했지만 분양률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시행사는 1,400억 원대 PF 대출에 만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모두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400여억 원을 못 받았지만 변제 순위는 금융권 대주단에 밀린 4순위여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순위인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초기 투자비나 혹은 책임 준공 등을 통해서 담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완공된 현장은 경공매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사고 착공도 못한 사업장은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 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PF 대출 잔액 130조 원 가운데 토지 매입 단계인 미착공 PF는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성 없이 만기 연장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브릿지론으로 불리는 미착공 PF를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결산검사에서 PF 손실 가능성에 맞춰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지 일대의 점검도 진행하는데 미착공 PF 가운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100% 손실을 반영하도록 해 매각과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 살을 벗겨야 한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목표에 연연해 PF 예상 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금감원은 또 장기 프로젝트가 위주인 건설업 등 수주 회계에 대한 결산과 외부 감사에서 분식 회계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해를 향해 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동해에서 시험 발사에 나섰는데요. 북한이 개발한 신형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탐지되면 선제 타격한다는 우리군의 킬체인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쯤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4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불과 나흘 만에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겁니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심포에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화를 앞두고 각종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 전술 핵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순항미사일들을 잠수함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일부 디자인과 크기를 변경하고 탑재 장비들을 좀 더 변경하지 않았나. 서해 시험 발사를 통해 비행 안전성을 확보한 뒤 동해에선 북한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에 직접 탑재해 발사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잠수함 부대들의 서정대 지상 공격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순항미사일 두 기가 1,500km 거리를 팔자형 궤도로 2시간 6분 동안 비행한 뒤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경로를 수시로 바꾸며 날아가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에서 발사될 경우 사전 탐지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해 선제 공격한다는 우리 군의 킬체인에 큰 위협이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